주간 아이돌 MC 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네, 아이돌 거장 은영 네, 형님이 네. MC를 맡은 이후로 이 주간 아이 만나고 싶다는 아이고. 아이돌이 정말 줄을 서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이번 주 역시 형님을 든든하게 해줄 달림 바라기 아이돌이 줄을 서 있는 것 좀 보시죠. 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친구들이 든든하고 네네. 전 세계를 축제로 만든 월드 클래스 아이돌, 세계를 깨부수고 돌아온 밀리언셀러 NCT 127 나와주세요. 자, 먼저 주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유니버시티. 안녕하세요. 인시티입니다. 꽉 차네, 꽉 차.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사실 이렇게 매번 컨셉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아, 외모가 지금 네. 정말 빛이 나요. 정우 씨 특히 네. 흑발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흑발 맞아. 이번 정규 2집 리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앨범 판매량이 120만 장을 돌파했대요. 밀리언셀러 127로서는 첫 100만 장 돌파잖아요. 네, 소감이 네, 어때요? 소감이? 사실 저희가 데뷔했을 때부터 이제 선배님들께서는 엄청난 인기로 이렇게 막 세상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멘트 잘해. 네. 아니 근데 말을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이번 연도 우리 회사의 첫 밀리언셀러가 또 저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더 첫 밀리언을 한 것 같아가지고 더 저희끼리도 진짜 축하하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쉽게 하는 건데 진짜. 알아주는. 그럼요. 네. 전 세계가 뭐 지금 열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 신곡이 또 얼마나 좋냐. 네. 제가 뭐 잠꼬대로 약간 흥얼거릴 정도로. 정말로. 이번 신곡이 또 얼마나 명곡이길래 우리 형님께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신곡 소개. 네, 저희 펀치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파이터로 거듭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NCT 127만의 얼반 소울 힙합곡입니다. 얼반 소울 힙합곡. 얼반 소울. NCT 127 하면 단체 퍼포먼스 아닙니까? 카메라 맛집, 퍼포먼스 맛집, 주간 아이에서만 볼 수 있는 NCT 127 무대. 전 세계 시즈니 분들의 심장을 어택할 NCT 127의 펀치 지금 공개합니다. 사수 프로젝트 나를 안아줘. NCT 127 멤버들은 네. 지난번 127 세이스 본방사수는 했죠? 네. 예.
아, 저는 그때 사실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그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멤버라는 질문에 이 마크 씨가 정우 씨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니, 정우 씨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마크 씨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제가 원하던 거여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유타는? 유타. 유타가 마크를 뽑았어요. 네, 그건, 사랑스러운 멤버로.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은데. 변하지 않아요? 네. 전 사실 마크가 아까 정우를 선택한 게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섭섭할 수 있지. 삼각관계예요. 그렇지. 평소. 야, 마크 장난하네. 아니 왜 유타 안 뽑고 왜 정우 뽑았어요, 마크? 그 정우는 친구 같고 네. 유타 형은 이제 약간 오빠 같은 느낌. 오빠요? 오빠? 형이 아니라? 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우는 예. 마크한테 약간 밀당을 하고요. 네. 밀당을. 유타 형은 전부 줘요, 사랑을. 전부 줘요? 그래서. 마크가 정우가 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래. 아니야, 뭐래. 뭐라는 거야. 유타가 말해봐요, 유타가. 그냥 일단 제가 마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거. 같이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녀, 네. 근데 마크는 정우를 좋아하고. 아니, 나 한 명만 골라. 한 명만 해.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넘어가요? 네, 넘어. 마크의 말을 들어서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자니 씨가 뽑았던 질문이 또 기억에 남아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바꾸고 싶은 몸을 태용이를 선택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태용이 몸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몸이에요? 아니요. 선호하는 몸이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거죠. 약간 춤을 너무 워낙 잘 추고 네. 좀 되게 빨라요. 게임하는 것만 봐도 아, 게임을 잘할 몸이다 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손이 안 보여. 이거랑 자니 씨가 다시 생각하면 또 받고 싶은 몸이 또 있어요? 업데이트 요즘 테일이형. 레전드. 테일이 산다는 몸이야. 정말 정말 너무 포근해요. 야, 아니야 형, 지켜줘. 누굴 그렇게 안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항상 안고 있어요, 제가. 테일. 안고 싶은 몸이에요. 아, 정말? 사랑을 주고 싶은 몸. 부드럽죠. 아니,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야 돼요. 피부 요즘 건조하던데. 한번 안아보세요. 한번 안아. 아니,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아, 너무 아파. 요즘 사랑이 부족해, 우리 형이. 진짜 포근해. 포근해. 아, 상처가 다 씻겨. 빨개졌어, 빨개. 야, 어떤 바디냐면 약간 캠페인 바디예요. 진짜.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잔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착한 기는 게. 저도 많이 안기고 싶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몸을 갖고 있으면. 순간 안기는데 상심을 치유되는 약간.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나는 또 질문이 있는데. 왜요? 얘 정도는 싸우면 이길 것 같은 멤버의 예? 도영 씨가 그때 해찬 씨를 뽑았었는데. 아니, 해찬 씨는 봤을 때 반응 좀 어땠어요? 야, 4살 차이 나는 형이 굳이 4살 차이 나는 동생을 이기고 싶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냥 갖고 있게 하고 싶어요.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속으로. 해찬 씨를 포함한 사실 이 몇몇 멤버들 네? 약간 댓글이 좀 남아있는 표정들인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NCT 127이 이 환갑까지 네, 환갑. 또 우리 슈즈처럼 네? 또 장수 아이돌로 사랑받으려면 여기서 또 뒤끝 없이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NCT 127만을 위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NCT 127의 속풀이 토크 타임 펀치킥이십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이 쌓였던 울분이 있는 멤버는 본인의 소프리 대상 멤버를 불러내서 네. 서로 이 글러브를 끼고 울분 배틀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 대화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하겠다 싶으시면요. 네. 저희가 인간 샌드백이 되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여기서 뒤끝 모두 풀고 가세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먹 이 펀치 주인공 네. 우리 고유 해찬 씨부터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뿡뿡뿡 글러브 준비하시고 자 누구누구 씨 너 나와 한번 이렇게 외쳐주세요. 예의 있게 정중하게. 예, 예의 있게 정중하게. 자 누구지? 김도영 나와. 야 도영 씨 되게 정중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우선 지금 반말로 하는 거죠? 네. 자 앞에 나와주시고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자, 성공. 저부터 하겠습니다. 조준아, 파이트! 때는 한 두 달 전쯤에 분명히 제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죠. 네. 근데 싫대요. 싫다고? 네, 그래서 저 알겠어요. 다른 층에서 먹고 올게요 하고 다른 층에서 먹고 내려왔는데 햄버거를 먹고 있다고. 같이 먹자고 했는데 나랑은 안 먹고. 이거 서운한 일이죠. 그렇죠. 미안해. 미안해. 야, 괜찮아. 괜찮아. 봐봐. 너가 얘기했듯이 나 96년생. 너 00년생. 야, 어리네. 밀레니엄이네. 근데 아 제발. 와 이거 진심이다. 눈물 나가. 마지막 하자. 자, 좋아. 야, 어떡해. 자, 그러면 뭐 사이좋게 마무리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해찬이랑 사실 이런 서운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자, 도영 씨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요즘 활동하는데 이 친구 굉장히 신경을 쓰게 한다. 이 친구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도영이에게 또 한마디 하고 싶은 멤버. 네. 아, 그럼 이거 반말로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은혁 나 나와. 은혁 나 나와. 나 진짜. 야, 저 신이 싫어요? 너 SM 나갈 수 있어? 나가자신인데요. 아니요. 선배님 저희 여덟 명은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혼자 개인적인. 그럼 그럼 나도 평소에 너를 예뻐했지. 근데 솔직한 자리니까 저희가 담아해드리겠습니다. 도영 씨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비슷해 뭔가. 잠시만요. 자, 도영 씨가 지금 은혁 형님을 자 불러냈는데요. 아 사실 저희가 콘서트를 할 생각이었잖아요. 아, 그 연출가님이셨잖아요, 형이. 아, 그렇지. 그 콘서트 언제 하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안 것 같네, 도영 씨. 언제 하지? 도영 씨 언제 하지? 도영 씨. 화가 많이 났네. 잠깐만. 아 진짜. 요거에 대한 또 해명을 해주시고 또 어떤 걸 해주실지 또. 아 해명으로. 해명이라기보다 나는 그럼 또 이게 또 할 말이 있네. 또. 자 형. 아니 그래서 이제. 기권. 나는 그게 아니라.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콘서트를 맞아, 영상으로 또 하더라고. 네. 또 이렇게 예. ST 127 했어요. 예. 난 그때 나를 또 불러줄 줄 알았어. 저. 저희 모르는 일이에요. 너네끼리 했더라? 저희 모르는 일이에요. 은혁이 형 내가 얘기 들어볼까? 야, 그거 너네끼리 했더라? NCT 127은 신동이 형이랑 했더라고. 신동이 형이랑 스테이지 했더라 너네? 아, 그러면 또 얘기할 게 있지 또. 또 할 게 있지 또. 어떤 거요? 그 신동이 형은 더 스테이지 하고 그 한 번 나갔던 고기를 사주셨는데 그 은혁이 형은 콘서트 연습을 거의 한 달을 같이 했는데 고기는 커녕 아 내가 무서워. 아 안 돼 잠깐만. 안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은혁 형님 자, 고기 한번 사주실까요 그러면? 아니 그 고기 먹을 때 나 안 불렀더라? 야 너네끼리 먹는 거 아니에요. 와 형 쎄다. 부른 걸로 기억해. 야 부른다고 하셨어요. 맞다 불렀네. 불렀네. 태어났는데 미안하다. 도영 씨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못 갔다 그때. 도영이 잘못한 게 없네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야 오해가 풀렸네. 자 회사 내에서도 서로 선후배 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주시고요. 이런 게 쌓였을 줄이야. 오해가 있었네. 오해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도영 씨 속이 시원하죠?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지원자 있으신가요? 저 그러면은 생각난 게 있어요. 진짜? 재현 씨가 재미로 한번. 예.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그래? 재미로 해줘. 오케이 오케이. 네. 재미로 유타 나. 아 이거 좀 핫하다. 아니 재현 씨가 웬만해서 사람 안 불러내는 사람인데 진짜. 아 근데 좀 웨이다 약간. 웨이다. 재현이가 지금 목숨 재우거든요.
복싱 배우고 있어요? 네. 네. 누가요? 5개월 차. 재현이요. 어? 실제로 복싱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사람 보여주세요. 오오오오.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유타, 치약 뚜껑 좀 받자. 이거 진짜 공감해요. 자, 유타야. 할 말 있어요? 그래 독하면 괜찮아요? 여기 요 아홉 면 중에 하고 방금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연기하려고 진짜 무서웠어. 총알을 맞으니까 막 폭탄을 날리려고 했는데. 자, 그럼 유타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 네. 어떤 건지 우리 MC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MC만. 자, 그럼. 아, 원래 그 아홉 명 다 모였는지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듣고. 뭐라고요? 뭐야. 아홉 해. 유타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랑 얘기하고 우리랑 불어. 유타 드려보내. 유타 드려보내. SM 입장에서 유타 드려보내요. 근데 심지어래. 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자자. 심쿵하게 따뜻하게. 우리 사이 좋아요. 맞아요. 자, 모든 시드니들이 127 세즈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냈거든요. 자, 명예 시드니로 가득한 이곳에서 또 한번 만족시킬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Again 127 세즈. 나를 다시 안아줘. 오케이. 자, 오늘은 멤버들이 직접 질문들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중 단 두 개의 질문만 선택해서 안아줄 멤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 각자가 생각하는 질문,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 적어주세요. 자, 그럼 다 적은 멤버들은 보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명의 멤버를 뽑아야 하는데요. NCT 127의 신곡 제목이 바로 펀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선택받을 멤버도 펀치로 정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 멤버들은 차례대로 이 펀치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네. 꼴등 점수가 나온 두 명의 멤버가 난감한 질문에 백업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네. 또 이번 펀치 점수는 질문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주관라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꼴등. 자, 멤버들이 예상으로 어떤 멤버가 펀치 게임 꼴등이 될 것 같아요? 도영이 형이요. 자, 도영. 야, 해찬이 또 자극하네. 아, 근데 맞아요. 형을 또 그렇게. 저희가 최근에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누구였지? 나야. 얘랑 나가 꼴등이었어. 둘이. 둘이 또 그렇게 붙어 있어요, 또 그렇게. 아니,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이제 펀치 머신을. 자, 네. 한 명씩 해봅시다. 그러면 막내부터 갈까요? 오케이. 막내부터? 그래? 막내부터. 자, 막내. 우리 영원한 막내, 해찬 씨.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오케이, 자, 지금 가면 돼요? 네. 8. 오호! 자, 과연? 921점. 오! 921점? 네, 이거 뭐냐? 자, 다음 마크. 예. 마크, you can do it! 입니다. 950점. 뭐? 950점. 와, 잘한다.
젊은데. 아, 막내들이 잘하네. 자, 950점. 자, 정우. 아싸, 현재 2등. 정우야, 뒤집어버려, 뒤집어버려.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정우의 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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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우야! 야, 야, 야. 938! 오. 방금 근데 가리를. 아, 자, 오. 현재 2위. 현재 1위는 와, 마크 950점. 아, 제... 이런 복수 출발. 게임을 하기엔 옷이 불편했을 때도 있어. 아싸 4등. 현재 재현 1등. 역시다, 역시다. 너무 멋있다, 재현씨. 아싸 이겼다. 주윤정 보여줘. 주윤정 선생님 보여줘. 그냥 보여줘. 포기 가능?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자, 타니한테 잠시만요. 도영이, 도영이 한번 응원해주세요. 렛츠 고! 렛츠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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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안 보여줄게요. 아, 꼴등이다. 아니야. 916. 아, 난감한 질문. 해차이랑 오차이나요. 뭐야, 내가 할 수도 있겠네. 아, 유타 형이, 유타 형이다. 유타, 유타. 유타 어떻게 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칠 건지. 그럼, 유타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그렇게 하면, 얘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나 다치지 않게 일단. 귀여워. 해도 돼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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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빗겨 맞은 것 같은데. 888. 귀엽다. 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아니, 형이 이거를 안 해서 그래. 유타. 아, 이걸로 했을 걸요. 아,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하려던 돼. 대로 와. 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888. 자, 태용. 자, 갑니다. 자, 출발! 태용 씨. 필살기 이름 외치면서 해야겠어. 오케이! 흐이! 자, 형, 흐이! 댄스! 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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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근데 진짜 마지막 1초 때 했어. 우와! 956! 와, 와, 1등! 와, 근데 진짜 세다. 아, 자, 드디어 그가 자켓을 벗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자, 아, 그가 이렇게 자켓을 벗습니다. 청담 왕주먹. 보여줘, 청담 왕주먹. 보여줘. 형, 오늘 이거 1등 안 하면 방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아, 근데 숙소 들어오지 마. 나 지금 좀 힘이. 자, 출발. 자. 아우. 야, 이거 야, 몇이? 961. 와, 역시다, 역시. 야, 잘해. 잘한다. 역단이. 자, 이제 진짜 그분이 오셨다. 잠깐만. 아니, 마이크 팩이 또 왜 빠져? 아니, 근데 태일이 형 이런 거 진짜 잘해. 아니, 태일이 형이 원래 잘해요. 제일 잘해요. 그 강남에 그 동 하나마다 이거 체격 신기록 세우고. 맞아. 진짜로? 네. 형이 맨날 갈 때마다 그거 세웠었어. 근데 요즘에 좀 안 해가지고. 태일 씨 한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990 가겠습니다. 오. 990!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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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기대돼. 야, 펀치머신에 미리 사과를 하고. 예? 지금 태일이 형 오늘 중에서 제일 긴장하고 있다. 출발! 과연! 오! 아, 잘못 쳤어. 아. 940. 태일이 형, 태일이 형. 한 번 더 치자. 한 번 더. 자, NCT 네. 127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네, 아,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형 이미지 챙기자. 네, 자존심인데. 재도전해, 태일이 형. 자, 이, 아,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자, 그럼 942는 버리고. 네네. 이게 진짜예요. 그냥 넣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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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낫게 나왔어. 더 낫게 나왔어. 936. 아니, 그거 들었어. 기합을 넣는 타이밍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거 기합이 너무 나이가 들어. 그래, 어중간한 타이밍에. 케이스 조금 아쉬워요. 아, 이거는 뭐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이 펀치 게임 결과 꼴등 두 명은 바로 도영 씨와 유타 씨입니다. 자, 알다시피 두 분은 지금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네. 재미뽑기로 질문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네. 뽑은 질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하는 멤버에게 다가가 백어그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펀치머신의 네. 도영
유타. 네. 자, 질문을 뽑아볼 텐데 누구 먼저 뽑아볼까요? 도영이부터? 제가 좀 더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 부심이 있네. 네. 자, 운이 승길 걸릴 수도 있죠. 예. 어, 어때요? 글씨체는 어때요? 아, 이거는. 자, 뭘까요? 오. 아, 이거구나.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이런 기분이었지, 맞다. 네, 기억나요? 아, 그러네. 약간 궁금한 기분. 맞아. 제 거지. 아, 형이 뭐 했는지 모르는데. 아, 그러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 이 사람일 것 같다. 아,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건 모두가 의논해 볼까? 그럴까? 어, 갑자기 아, 뭔지 알겠다, 지금. 아, 그거구나.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 적어 주세요. 5년째 풀어지지 않는 미스테리야. 5년째? 어, 그 멘트로 알 것 같아. 마이크 숨소리인가? 야, 이거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그럼 형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근데 그것도 웃기다. 증명을 할 수 없잖아. 자, 오늘 한번 밝혀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모두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진짜 나 아니야. 나 아니잖아. 아니야. 근데 이러면은.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자, 일단 도영 씨의 생각으로 한번. 자, 일단 도영 씨의 생각으로 한번. 자, 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도영 씨 왜 잔이 씨 뽑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망가? 안 나요. 그 우리는 다 안 나요. 근데 누군가가 나요. 근데 그게 그냥 제 생각에는 잔이 형이 그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아, 숨을 잘 쉬거든요. 비염이면 유력하죠. 그래서 그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아. 저희 아홉 명은 아니에요. 근데 뭐야? 아홉 명은 아닌데 잔이 씨. 아, 그건 저희인가 봐요, 그러면. 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잔이 씨? 아, 저도 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옆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나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어? 그러면 그럼 너네. 그럼 너네. 항상 너네. 태용태. 저는 마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마이크를 먹을 정도로 너무 가까워. 그리고 가끔씩 올라가면 이 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예. 또 매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그걸 떠나서도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베스트가 한 명 있어, 확실히. 정우 할 말 있어요? 아, 나 솔직히 정우 형 같아. 아, 나는 아니야. 진짜 나는 아니고. 들어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멤버들이 다 일부러 누구한테 누명 씌우려고 일부러 하고 안 하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있어. 예를 들어 눈물이야. 아니 들어보라고. 어, 알겠어. 음모다.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까지 뭔 소리야. 원래 하고 나서 아 예지 하면은 뒤에서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이러는 거야. 아니 뭐? 그 사람을 네. 음모를 제가 하거든요. 주동자예요, 아~ 주동자. 음모를 하는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일부러 더 들으라고 하고 아,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너도 한번 네, 들어봐라 하고. 들어봐라 하고 더 하는데 태희 씨가 생각하기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가 잔이 아니면 정우. 거봐, 제가 생각할 때 정우 같다니까. 나 진짜 봐봐. 나 진짜 나 이거 하고 리허설 하고 있을 때도 나 혼자 숨 진짜 참고 있었는데 진짜 소리 엄청 많이 났어. 이 숨소리의 주인공. 네? 아 이거 찾아내기가 힘드네요. 맞아 맞아. 유력 후보가 몇 명 나왔으니까 우리 네. 이거는 또 우리 시즈니 분들께서 네? 한번 찾아주세요. 근데 그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이 거친 숨소리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 이번엔 유타 씨가 한번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 펀치머신 네. 1인자 오늘 뭔가 주관하는 또 유타의 날이죠. 아, 네? 귀여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 뒷모습? 오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조카가 아, 우리 집 와가지고 큰 옷 입은 것 같아. 아 궁금해. 이 기분 자체가 되게 별로다. 와 지금 딱 머릿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세 명 있는데 일단 여긴 없어. 내가 유추해볼게. 잔이 아니면 태일이 형 아니면은 도영 아니야? 유타가 오늘 좀 쌓인 게 있거든요 지금. 네? 아 진짜 나 이거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혜찬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어, 와, 그 지나가서 아니 막 유타는 막 의외의 인물 뽑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뽑히기 싫어. 아니 오지마 오지마. 내가 봤을 때 아, 나다. 아, 이거 나다. 자, 어, 무너뜨려 갔어. 자, 마크 오지마. 아, 진짜 형. 진짜라고?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뭘까? 맞아요? 마크 아니면 뭐 더 한 명인데. 네, 한 명 아, 한 명 더 누군데? 후보. 이 유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에? 유타가 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뭐지? 놀랐어 놀랐어. 아, 뽑은 이유를 먼저 네? 유타가 제가 그거는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좋아요. 형 본인은 네, 절대 아니고. 네. 아 어? 제일 시끄러운 멤버. 아,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이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다. 왜, 왜, 왜? 지금 다 같은 층만 뽑았잖아. 그래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뽑으려고 했어, 원래. 괜히 얘기했어. 어, 내 거 같아. 어? 내 거 같아요. 추측을 한번 해봐. 네. 일단은 내 질문 같아요. 형, 기석이 하나. 너무 신났네, 그냥. 어? 아, 유타는 지금 이 게임이 너무 신난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유치원생들 같아. 아, 대일이 형이었어. 아, 내 거야, 내 거. 근데 보통 본인이 뽑힐 것 같은 질문 안 하잖아. 나랑 태일 형의 공통점이 그리고 너 형이도 보하면 하고 있었어. 아, 나 알겠다. 알겠다. 네. 아, 안 씻고 자는 사람.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어 마크 마크 왜 벌떡 아, 일어났어요? 어 왜? 아니 아니 안 씻고 자는 사람한테 왜 갑자기 왜 일어나서 왜 흥분해요? 아 그러게요. 나는 정우를 조금 염두에 뒀었는데 이게 정우 저격 질문이었어? 정우가 민감한데 이거에 민감한데 아? 자기가 아. 하고 싶을 때만 엄청 열심히 아. 하고 아 정리정돈? 물건 제자리 안 두는 아. 거 이게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나는 진짜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너가 말한 거 아닐 수도 그 질문 아닐 수도 있대. 그거 아닐 수도 있대. 그 질문이 아닐 수도 있대. 그냥 네. 본방송 합시다. 본방 볼까요? NCT 127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나를 다시 안아줘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볼게요. 네. 지난 주간에 출연 때 보니까 NCT 127이 아니라 네. 승무시티 127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승무욕들이 뭐 하나를 해도 뭐 열심히 하라는 네. 우리 또 이 또 우리 회사의 네. 우리 열정 만수만 선생님 말씀이 네. 야 니들은 말이야 뭘 해도 항상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럼 이번에도 그 승부요 또 안 볼 수 없겠죠. 주간화 공식 게임 연구소에서 NCT 127만을 위해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게임에서 이 팀 도영을 꾸리면서 도영 씨가 혼자 1인 3역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을 텐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아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또 본방을 보니까 네. 기가 막히게 끼기로 실수를 해줬다고요. 네. 저도 그 기억을 잊었어요. 그럼 오늘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네. 완벽한 팀 게임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NCT 127 멤버들의 네. 합을 알아보기 위한 게임. 네. Non-stop 멈추지 않아 wanna ride 내게 달려가 127 Non-stop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게임 전에 네? 팀 대결인 만큼 먼저 이 팀원을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같이 취향에 따라 팀을 나눌 건데요. 한쪽에 세팅된 팀 선택점 보이시죠? 저 안에 무언가가 여러분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멤버들은 그 아까 펀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들어가서 본인의 취향대로 무언가를 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네, 미리 말씀드리면 입장 순서에 따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솔드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래 가네요, 그 점수가. 그렇죠. 아까 그 펀치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와, 다행이다. 자니부터 그러면 예.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네. 무언가를 자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의 방으로. 오 마이 갓. 와, 이거 뭐야? 자, 멤버들은 저기를 절대 보면 안 되고요. 네. 네. 뭔지 알겠죠, 자니? 딱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그걸 뽑으면 숨겨서 나오면 돼요. 잠깐만, 숨소리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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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이다, 잔이다. 자, 우리 태용 씨 뽑으러 갔어요. 유타 씨는 누구랑 같이 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마크랑 하고 싶어요. 어, 마크 씨. 아니, 세 명인데 한 명 더 있어요. 아, 한 명이에요? 네. 팀을 꾸린다면? 정우요. 오. 어, 우리 주로 같이 밥 먹거든요. 아, 셋이 주로 같이 밥을 먹어요? 네. 도영이는 오늘 파트너 누구랑 해보고 싶어요? 회찬이만 있으면 돼요. 아, 진짜로? 어, 오로지 온리.
혜찬이는 적이 되면 안 되네. 적이 되면 안 되네. 맞아, 맞아. 아, 같은 팀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적이 되면 안 되네. 적이 되면 안 되는 아이로서. 자, 이번에 태훈 뽑았으니까 재현 씨 갈게요. 아, 재현 씨 이제 뽑고 있고요. 신중하게. 아, 한 명씩 오픈할까요? 혜찬, 정우는 마지막에 둘이 오픈해주세요. 네. 지금 오픈하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자, 이렇게 노란 물고기 다 나왔고요. 노란 물고기 보여주세요. 자, 노란 물고기 다 나왔어요. 자, 노란 물고기들끼리 모여주세요. 아, 태용 씨! 이겼어요. 아니, 아, 태용 씨! 뭔가 탐탁치 않아? 네? 왜? 이미 네. 결과가 좀 뻔한 것 같아서. 아니, 뻔하게 이겼어요. 네. 네. 파란색을 뽑은 우리 유타, 재영. 네. 그리고 초록색. 혜찬이가 녹색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잔이 혜찬 붙어있으면 무조건 이겨. 저기 진짜. 아니, 혜찬. 정우 혜찬은 어떤 색깔의 물고기를 갖고 있을지. 하나, 둘, 셋. 자, 초록색. 우려했던 네. 결과가 아, 좋아. 뭐 마음에 드셔요 팀원들? 아, 네, 너무 아, 좋은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1등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는 이 게임에 그 열의가 없어요. 그 열의가 없어요. 참가상을 받으려고 나왔어요. 와, 근데 그 조합 진짜 약간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이 조합 열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팀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팀명과 그럼요. 팀 구호를 한번 정해볼게요. 네. 팀명? 팀명. 우리 이번에도 그냥 그거 하잖아. 딩동댕 우리 몰랐던 거. 블루, 피쉬, 크로스. 우리는 깍두기로 하자. 깍두기. 우리는 뚜기뚜기 깍두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 자, 우리 초록 물고기. 네. 혜찬아. 잔이? 다른 팀을 마크해. 오호. 아, 진부해요. 자, 파란 팀 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블루, 피쉬, 크로스. 오케이. 그리고 저희 팀 네. 멤버 이름도 저희 한 명씩 소개해 주죠. 저는 블루피쉬의 블루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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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피쉬의 블루 우럭. 우럭. 블루피쉬의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예요. 야, 이거 네가 생각했지. 네. 이거 네가 생각했지. 우리 다 아, 좋다 좋다. 아, 좋아, 유타, 유타 형이 생각했어. 아, 유타 형 부끄러워했어. 어, 유타 형이 한 게 귀여웠어. 귀여워. 아, 귀여워. 기승전 블루베리. 자, 노란 물고기 팀. 테일이 봐, 테일이 봐. 테일이 혼자 달라. 테일이 혼자 달라. 우리는 뚜기뚜기 깍두기. 나는 메뚜기. 나는 오뚜기. 실뚜기. 우리는 깍두기. 그래서 팀 이름이 뭐예요? 함뚜기 어때? 그래?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다들 팀 구호는 안 해칠 수있다 그러고. 진짜 네오하다. 네? 근데 진짜 잠깐 생각한 것 치고 진짜 다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건 시간 타임. 자, 1, 2틀 논스톱 게임은 네? 팀 릴레이 미션인데요. 1단계 미션은 한 명이 딱지치기. 네. 그리고 2단계 미션은 두 명이 안아서 튜브 바람 빼기. 네. 3단계 미션은 세 명이 펀치로 시즈니 하트 12.7g 채우기. 네. 자, 각 단계에 성공할 때마다 앞단계 팀원과 합류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미션에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종을 먼저 치시는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네. 상의를 해서 논스톱 미션을 수행할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가. 지금 NCT 127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승부욕에 불타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우승팀에게는 할 수 있어. NCT 127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아, 진짜? 마이크인가 마이크? 피아노, 피아노? 소고기. 제주국돼지. 자, 그럼 127 논스톱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정된다. 할 수 있어. 가라, 가라. 딱지 치기 넘겨. 아, 자, 넘기는, 넘기는 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아우 왜? 자, 재현 씨. 좋아, 좋아. 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재현 씨 넘겨. 나이스. 여기서. 거의 다 왔어요. 오, 자, 재현 씨 나왔어요. 나이스. 아, 이런 거 잘, 잘, 잘. 야, 안했어, 안했어. 야, 안했어. 아, 아빠야, 바보. 아, 진짜 바보. 바보, 진짜 뭐하냐? 뭐하냐?
재현이가 재현이가 하면 자 재현이랑 같이 아니 재현이랑 같이 가자 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이거 와 이거 진짜 안 넘어가 우리 거 정훈 씨랑 재현 씨가 해야 되고요 많이 넣고 최대한 많이 넣고 자, 한 장씩 빼 여기 벌써 세 번째예요 한 장씩 빼 자 야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어 됐다 됐다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됐어 자 여기도 이단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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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씩 빼세요 진짜 신났습니다 빨리 약간 됐어요 그러면서 너 내가 쓸어둘게 이제 다음 거 해 다음 거 해 각자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뭐예요? 이거 뭐죠? 재현 씨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저도 이게 지금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춰 뭐라고? 자 11.7g 맞추면 돼요 야 몇 그램이야? 지금 0.5 야 지금 몇 시야? 많이 왔다 잠깐만 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막 주룩 뚫고 하고 있어요. 4.7g이에요. 자 여러분 연예인이에요. 카메라를 좀 시켜주세요. 자 여기 2.7g. 여기 이게 날 것 같아. 봐봐. 여러분 카메라를 좀 시켜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예쁜 얼굴 나와야죠 카메라에. 자 여러분. 자 카메라 보면서 그렇지.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자 카메라 보면서 그렇지. 했잖아. 자 카메라도 좀 얼굴 좀 보여주면서. 자 태용이 등지면 안 돼요. 자 등지면 안 돼요. 우리 빨라. 자 카메라 얼굴 보여주면서. 네. 아니야 더 해야 돼. 아 좀만 더. 야 완전 제조를 할게 내가 그냥. 우리 오케이 여기 멈춰 주세요 우리 자 다들 멈춰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스탑 잠시만요 손 대지 말고 네, 여기서 재볼게요 네, 여기 제일 먼저 도망쳤고요 아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됐죠 이건 됐어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종을 쳤던 아 아, 자 그리고 자 여기 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뭐 남자분이 하트가 아니라 이거 미용 아니에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분 진짜 너무 아니잖아 진짜 이거 자 아. 우타 씨, 네. 이거 먼저 해명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저는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우럭이란 뭐였지? 우럭이랑 광어가 그랬어요. 광어가 계속했어요. 아 블루베리는 안 그랬는데. 저 안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럭 광어는 미역을 많이 먹다 보니까 미역을 좀 좋아해요. 그래요? 미역을 먹게 돼요. 자 우리 블루피쉬 크로스는 실패. 네. 127 논스톱 우승팀은 해찬아, 잔이 다른 팀을 마크해. 야 역시 해찬 씨가 들어간 팀이 아 우승했어요. 그래. 네. 아 좋아요. 자 우승팀에게 약속했던 NCT 127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워. 오호, 와, 신발 박스? 커플티다. 커플티. 지난번 드림으로 왔을 때 조금 섭섭해하셨기 때문에. 우와 근데 무거워. 아 진짜? 가벼워 보이는데? 입을 하셨네요. 전혀. 야 여보. 와 형 진짜 대박 형. 진짜 무거운 줄 알았어. 상도 한번 받아봐. 나도 열심히 해볼게. 해봐. 오케이. 자. 우와. 좋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열어. 볼까? 네. 자 상품이 어떤 건지. 닫으면 안 돼요. 다시 닫으면 안 돼요. 괜찮아. 아, 잘못 가져오셨어. 아니야. 성이 아니야. 이거 맞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요. 다시 리액션 다시 딸게요. 괜찮아. 이게 맞대. 부럽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열고 기뻐하고 자 다시. 나이스! 예스 오브 갓! 저게 뭐야? 펀치 대박 나라고 제가 펀치. 귀엽다. 귀엽다. 나도 갖고 싶은 거였어. 어, 안 들어가. 마크 안에 들어가. 내가 해줄게. 한땀한땀 이거 다 직접 자르고 붙이고
굉장히 힘들게 공들여서 만든 거라는 거. 나 진짜 안 들어가. 마크 머리 꺼서 안 들어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유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오케이. 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 딱 맞아, 딱 맞아. 아, 자, 근데요, 요게 이제 글러브까지 끼는 게 있거든요. 요거까지 받아보실까요? 요거까지. 아, 이거 세트 알고 있어. 예, 리액션 잘해줘, 리액션 잘해줘. 자, 아까 리액션 배웠죠? 그러봐. 잠깐 요거 다시 받아볼까요? 마크 받아볼까요? 이거 레알인데? 이거 레알인데? 레알이래. 뭐가 레알? 아 이거 뭐 먼지 알고 먼지 알고 레알이. 아 이거 레알인데? 한번 볼까요? 살짝. 아! 요게 맞지? 요거지. 아, 요거지. 아, 이 무게감 맞아.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주변에 사람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NCT 127이 원하는 그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와! 와! 와, 대박! 이렇게 우승까지 한 것도 이미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 이렇게 분위기 넘치는 소울까지 주셔서 제가 진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니도. 와, 멘트 진짜 잘해. 와, 정말. 진짜 웃기다. 아, 멤버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아, 네. 펀치 컨셉에 맞게 이렇게 또 예쁜 것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곡이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자, 여러분 조가연을 짱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크의 진짜 몰래 카메라. 정말 너무 반가운 무게감이었고. 예. 그리고 차가웠어. 굉장히 그 느낌이 딱 오는. 그래서 너무 잘 먹었겠습니다. 그리고 혜찬아, 잔니, 다른 팀 오늘 마크의 잘했다. 아, 귀여워. 주간하에서 준비한 특급 소고기 드시고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제 친동생보다 훨씬 많이 보는 우리 친동생들. 자, 오늘 주간하 녹화 어땠나요? 저는 주간 아이돌을 중에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팬들 덕분에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유타 씨의 너무 밝은 모습을 오늘 정말 많이 봤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 맞아요. 저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타 씨, 만약에 또 주간아를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혜찬이를 꼭 이겨봐야겠다. 정말. 잠을 잘 자고 싶어요. 같은 팀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게 편하지. 하지만 편한 길만 택한다면 사나이가 아니지. 오늘 저도 정말 우리 또 직속 후배들 통해서 SM의 밝은 미래를 재확인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자, NCT 127이 누구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펀치 한 방으로 K-POP 끝났다. 지금까지 NCT였습니다. 바꿀 바